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체 상태 측정 없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한 가속 상황에서의 안정된 유체 수성을 연구한 이도현, 김종렬, 신민경입니다. 유체는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물질의 상태지만 친숙함과 별개로 복잡한 물리 법칙이 지배되고 있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목적의 유용함과 난이도로 인하여 유체의 안정된 수성과 관련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와 로봇의 상용화는 범용적이고 보다 안정된 수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체의 수성을 다루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고, 로봇팔의 높은 자유도가 다양한 도로 상황과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로봇팔을 통한 유체 수성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저희가 진행한 사전 조사는 유체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제어하며 상태를 확인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체의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로서 가능한 물리적 특성으로 유체 표면의 기울기가 제시되었고, 이는 레이저로 표면을 탐지하거나 직접적으로 수위 측정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배달 플랫폼과 같은 수성 환경에서는 센서의 부착이 까다롭기 때문에 센서 없이 유체의 상태를 예측하며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로봇팔입니다. 로보티즈사의 다이나믹셀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6축의 자유도를 형성합니다. 앞서 제기했던 문제 상황과 같이 유체를 수성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위에 로봇을 설치하였고, 로봇의 말단 부분에는 수면 센서가 부착된 컵이 있어 실시간으로 유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로봇팔을 원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로보틱스 이론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로보틱스 이론에서 로봇팔을 제어하는 방식은 토크 제어와 벨로시티 제어가 있으나, 저희가 사용한 모터는 토크 센싱과 제어가 지연되지 않아 벨로시티를 기반으로 제어해야 했으며, 보여드린 영상은 일련의 지정된 목적지를 움직여가며 저희의 제어가 유효함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로봇팔을 구축한 뒤 이어서 한 작업은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서의 수위 측정 없이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내 수위 예측 AI 모델이 포함되었고, 이 모델과 현재 로봇 플랫폼에 가해진 외부 가속도 상태에 맞춰 모터의 움직임에 대한 출력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수위 예측 AI의 경우 딥 뉴럴 네트워크가 고려될 수 있었으나, 유체의 다이나믹스는 인풋인 가속도와 아웃풋이 될 유체 표면의 각도, 각 속도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에 과거 아웃풋들까지 잘 고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학습에 유리하다 생각했고, 따라서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 학습에 적합한 RNN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RNN만으로는 유체의 다이나믹스가 잘 학습되지 않는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기에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유체의 다이나믹스를 학습에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의 개념을 변형시켜 RNN에 적용해 유체에 대한 PIRNN 네트워크를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PIRNN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RNN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데이터 로스에 대하여 각 배치별 학습이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된 뉴럴 네트워크에 레이블 인풋을 통과시켜 얻어진 아웃풋들을 모델 다이나믹스와 비교하는 로스를 추가적으로 설계해 학습하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저희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체를 밤새 운동하는 진자로 가정하고 관련된 운동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유체 시뮬레이터를 파이썬을 통해 구현하였고, 시뮬레이터 내의 유체의 랜덤화 임펄스 가속도와 이후에 소개할 LQR 제어기의 아웃풋을 일정 비율로 가해 그에 따라 반응하는 유체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PIRNN을 학습합니다. 학습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트레인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또한 랜덤화 임펄스를 가해 주었고, 미분 방정식을 정밀하게 수치적으로 푼 결과와
AI로 예측한 결과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RNN과 PIRNN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보여지는 랜덤 임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트레인 데이터에는 없었던 사인파와 같은 형태의 힘이 가해지게 될 경우 PIRNN이 RNN에 비해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시 트레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체 다이나믹스까지 같이 학습했기에 새로운 형태의 인풋에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당연히 PIRNN 네트워크가 더 좋은 예측 정확도를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델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특정 가속도가 형성되었을 때 수면의 상태를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수면의 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로봇팔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옵티컬 컨트롤 기법 중 하나인 LQR 컨트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LQR을 통해 얻어진 아웃풋을 각각 한번 적분하고 두번 적분해 Velocity와 Position Trajectory로 바꾼 다음 로보틱스 이론의 Velocity Tracking Control 기법을 이용해 로봇팔의 끝점이 LQR 아웃풋 트라젝토리를 따라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팔 끝에 물컵이 있다 가정하고 그 물컵 속 물이 30도 기울어져 있을 때 이를 빠르게 0도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LQR 컨트롤 아웃풋을 따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로봇팔이 LQR 컨트롤의 아웃풋을 잘 따라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측 상단의 그래프는 로봇팔의 끝점이 따라가야 할 속도, 가속도, 포지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실제 유체에 저희의 제어를 적용하였을 시 유체의 안정화가 유의미하게 드러나는지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실험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제어 유무에 따른 유체 상태를 대조해 봅니다. 제어 자체는 본 센서 데이터 없이 수행된 것입니다. 플럭추에이션에 대하여 중앙값 필터를 가하여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으로 표면 상태를 표기하였고, 결과를 통해서는 제어하지 않은 것보다 제어를 할시 흔들림에 대한 표면각의 변동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체의 안정적인 수송이라는 저희 연구 목적을 달성하면서 임시로 가정하고 또 단순화했던 과정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해소되어야 할 단계와 결과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Physics Informed RNN을 설계하여 유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개발, 그리고 기존 방법들에 대한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슬러싱 컨트롤에서 최초로 센서 없이 네트워크 아웃풋만으로 LQR 컨트롤이 가능함을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리얼 데모로 보였습니다. 물의 상태를 측정해야 하는 이전 연구들에 비해 실용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또한 뉴럴 네트워크를 스테이트 옵서버 역할로 하는 방식은 슬러싱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바퀴형 모바일 로봇 혹은 벨트형 이동 장치로 물통을 제어하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로 물통을 제어하였습니다. 트라젝터리에 대해서 자유롭고 외란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팔의 엔드포인트를 점으로 지정해 두고 그 점을 기준으로 컨트롤을 진행했지만 엔드포인트가 따라가야 할 트라젝터리를 주고 그 트라젝터리를 따라가면서 슬러싱 컨트롤을 진행하는 등의 확장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 없이도 제어를 통해 빠르게 안정화하는 유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연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